오른쪽으로 길게 열어줬어요. 네, 완전 채율이 열렸거든요. 채율이! 채율이! 채율이 슈팅! 채율이! 채율이 슛! 들어갔습니다! 채율이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구민스포츠 토토 선제골 기록합니다. 네, 아 지선미 선수가 한 번에 넘겨줬던 볼이 네. 채율이 선수의 스피드에 굉장히 알맞게 떨어졌고 채율이 선수 네 터치하지 않고 공을 잡지 않고 바로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 최유리의 스피드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최유리 선수 조금 전에 측면에서 볼을 따라가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빨랐었는데 네. 이번 득점 장면에서도 엄청난 스피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정영화 선수가 따라가 봤습니다만 최유리 선수의 스피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 네, 경주한 손 갈 길이 바쁜 좋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앞쪽으로 이네스 빠릅니다. 아, 이네스. 이네스 선수 박스 안쪽 이네스 슈팅! 이네스 골! 이네스 동점골! 스코어는 1-1! 네, 이네스 선수 조금 전에 보였던 순간 스피드는 정말 아, 뭐 어떻게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좋은 수비를 보여줬었던 구민스포츠 토토의 수비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순간적으로 저 정도 스피드로 치고 나가버리면은 네. 수비수 입장에서는 사실 파울이 아니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또 저 위치에서 파울을 범하기에는 또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장면 네. 김지혜 선수를 완벽하게 벗겨내고 슈팅까지 네. 걸리면 얄짤없거든요. 그렇죠. 아, 네, 이네스 선수 뭐 이 장면은 정말 뭐 좋은 패스도 들어왔지만 네. 이네스 선수의 개인 기량을 여지없이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네스 선수의 스피드를 볼 수 있는 장면. 네, 좋아하고 있는 이제 바로 앞쪽으로 다시 한번 이네스 네, 반대쪽에 선수 두 명의 선수 있거든요. 이네스 반대쪽으로 됐죠. 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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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에 성공합니다. 스코일리! 한수원이 지금 역습의 정석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네스 선수가 최전방에서 볼을 한번 지키면서 잡지 않고 바로 원터치를 옆으로 내주고 다시 윗방으로 들어가서 받아준 다음에 가운데 들어오는 나이 선수를 보고 정확히 크로스를 올리고 나이 선수도 잡지 않고 바로 해결. 네, 역시 정말. 나이스 라인, 나이스입니다. 네, 나이스 라인은 정말 나이스하게 골을 넣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 완벽한 역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패스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앞에서 또 이은지 선수가 센스 있게 볼을 흘려줬고 나희 선수는 뭐 침착하게 들어오는 결대로 바로 때려넣습니다. 힘들지 않고 구석을 보고 때렸던 나희의 슈팅. 네, 사실 오늘 몇 번이나 선방을 보여줬던 강강의 골키퍼지만 이번 장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끼리 모두 이제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붙여줬습니다. 흐른 공 박수 슈팅! 김선미! 아, 박지영 선수군요. 네, 박지영 선수군요. 박지영의 동점골 스코어는 1대 1. 아, 네, 박지영 선수. 아, 오늘 굉장히 거친 플레이도 많이 당하면서 네, 오늘 힘든 경기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도 또 한 점 한 골 넣으면서 또 동점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영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네. 아, 박지영 선수 사실 바로 발리 슛으로 연결하기에 좀 바운드가 애매했었거든요. 네. 잘 잡아 놓고 왼발 슈팅. 아, 네. 하프 발리로 한 템포 빠르게 때리면서 골키퍼가 반응하기 굉장히 어렵게 네, 네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김도영 골키퍼인데 이 장면에서 잘 잡아뒀거든요. 네, 그리고 공이 올라오는 타이밍에 때렸기 때문에 사실 반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보통 발리슛은 공이 정점에 올라왔을 때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